안녕하세요, 선생님. 화이팅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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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화이팅 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힘내요.
되지만 몰라. 에이 참. 혹시 이렇게 과일 이렇게 딱 쪼개면 보석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 보석처럼 생긴 과일. 석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석류. 좋아서 조금 더 깜찍한데.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시는구나. 속은 썩이지 않았어요? 속 안 썩였어요. 보고 싶어. 한번 보고 싶다고 아까 다시 한번 친구를. 우리 아들을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어르신이 그리고 있는 게 뭐예요? 네, 네. 네? 이게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을까? 석. 그렇죠. 아니, 그 석. 가서 어르신 석. 이래야 내가 집안을 석. 생각이 안 나. 석진유. 여기다 들여져 놨어요. 석류예요? 네. 석류가 어르신 닮았네. 예뻐요. 이쁘죠? 네. 아유, 내가 이렇게 이뻤으면 좋겠네. 어르신, 어르신이 더 예뻐요. 공주 같아요. 어르신이 문춘. 이야, 어르신 잘 쓰시네. 야. 어르신 보석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야. 어르신에게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어르신이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몇 살로 보이세요? 그건 잘 모르거든요. 선생님, 오늘 프로그램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신 곳이 어딜까요? 여기, 아, 저희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왔고요. 네. 예. 늘 어르신들 만나면서 정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예쁘신데 천사세요. 맞아. 날개 어딨어요? 아, 저가요? 네. 아니요, 저희는 진짜 어르신들 덕분에 감사하고 힘이 나고 오히려 저희가 이분들한테 행복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프로그램 제목이 뭘까요? 프로그램 제목?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어? 보석 같은? 보석처럼 보석 같은 사람. 보석이 있겠냐고요. 사람한테도 보석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대체로 어르신들 아드님. 저는 남편이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역시 남편은 그냥 뇌물 편인가 봐요. 아니면 웬수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우리 남편 할래요. 네. 예. 네. 우리 하이튼. 어르신들은 큰 아드님입니다. 그러시네. 네네. 예. 선생님 너무 애쓰셨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하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했어요. 아, 좀 인지가 안 되셔서 좀 어려움은 있지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오늘 프로그램이 보석 같은 사람이래요. 선생님에게는 보석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너무 많아요. 하나만? 질투할 것 같은데. 남편이요?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디 갔어? 유튜브는 그냥 뭐 이렇게 짠짠 뭐 올라오는데. 왜 머리 아프세요, 어르신?
어머, 근데 손에 끼고 있는 건 뭐예요? 어르신, 그래서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아, 색깔 너무 예뻐요. 어울리세요. 어르신, 오늘도 사랑하고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네, 어우, 팔찌, 와, 반지, 굿이에요. 베리굿! 베리굿! 어르신 여기 위에서 여기서 골라보셔. 여기서 골라보셔. 하얀색깔 어디서? 파란색깔 없어요? 여기서 골라볼까요? 혜성아 전화 좀. 혜성아. 전화.